경주시가 지난해보다 2배 정도 많은 1조 원 규모의 기업 유치에 나서 지금까지 3건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산업단지 규모 확대와 개선 사업을 비롯해 경제 자유구역 지정 추진에도 나서기로 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조성된 검단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93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잇따라 투자 기업이 들어섭니다. 경주시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미국계 기업과 공장을 이전하고 증설하는 80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기업은 오는 2027년까지 검단 산업단지에 용광공단의 설비를 이전하고 새로운 제품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 설비를 검단 공단으로 옮기게 되면은 현재 설비의 약 한 두 배 가까이 생산 설비를 늘릴 거고 신규로 들어서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 한 40명 내지 50명의 신규 고용 인원 창출이. 이에 앞서 경주시는 검단 산업단지에 반도체용 전자 소재 전문 기업과 63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또 자동차 외장 제조 기업과 경주 명계 3산업단지에 공장을 증설하는 투자 협약도 맺었습니다. 경주시는 올 들어 지금까지 모두 3건, 16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들 12건에 약 5,330억 원 투자 유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난해 그 투자 유치 실적을 좀 발판으로 삼아 올해는 저희들이 한 13건에 약 투자 규모를 1조 원 규모를 그 투자 목표를 잡고 기업 투자 목표를 지난해보다 두 배 정도 높게 잡은 경주시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경주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은 물론 외투기 유치에 따르는 그런 현금 지원 이런 부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산업 기반 확충을 위해 올해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외동과 전북지역 산업단지를 전기차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건천 4산업단지 인근에 경제 자유구역 지정도 추진합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